거예요. 이거는 오래 입는 거거든요. 와우,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. 1년 만에 바지 사이즈가 두 사이즈나 늘었다고 합니다. 친언니의 딸이 컸다는 소리를 듣고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먹인 게 있다는데요. 뭐 제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래도 제가 좀 신경 쓰는 게 있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잘 먹겠습니다. 골고루 먹어. 동의를 폭풍 성장시킨 밥상 공개. 잘 먹는 걸 보니 아이들 입맛에는 딱 맞는 것 같긴 한데. 카레 먹어요? 카레. 아무리 먹어요. 봐도 다른 집과 별 차이가 없는 평범한 밥상인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잠깐 자세히 보니 비결이 보입니다. 바로 미역국에도, 카레와 볶음밥 속에도, 샐러드에까지 들어있는 이건 닭가슴살이군요. 아이가 돼지고기, 소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키 큰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닭가슴살을 넣기 시작했어요. 성장을 위해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양질의 단백질을 먹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닭가슴살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어머니 근데 네. 이게 이렇게 닭가슴살 들어가는 거 말고 특별한 네. 건 또 없네요? 아, 또 있죠.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네. 저만의 비법은 바로 이 노란 가루예요. 아니, 이 노란 가루는 뭔가요? 우선 보실까요? 가진 채소를 썰어 볶은 다음 이 노란 가루를 뿌려주는데요. 이쯤이면 다들 아시겠죠? 맞습니다. 바로 카레! 여기에 우유까지 붓는 센스! 아이들 입맛에도 딱이라 잘 먹는다네요. 게다가 볶음밥에도 카레를 넣는다는데 동의의 밥상엔 바로 이 카레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. 아니 그런데 카레가 정말 키 크는 데 도움이 될까요? 카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황가루인데 이 강황이라는 성분은 지방을 빨리빨리 분해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위장을 좋아지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많이 먹었지만 그것이 지방이 축적이 안 되고 빨리 분해가 되면서 또 간 기능이나 이런 것도 좀 좋아지게 하고 하면서 오히려 키가 크는 쪽으로 성장 호르몬을 좀 많이 만드는 쪽으로 발달이 돼서 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비만이 되면 성장 호르몬의 합성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. 강황가루가 바로 살이 안 찌면서 키를 키우는 역할을 한 거죠. 솔직히 엄마들이 딸보다는 아들들 키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민주도 평균 키에서 제가 병원에서 봤더니 그래도 한 3, 4cm 정도 더 크더라고요. 그래서 효과를 톡톡히 본 것 같아요. 동이를 키운 미라클 푸드, 비만을 막는 강황가루와 고단백의 닭가슴.